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2년 마을 공동체 통합 공모 사업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강서구의 대표 소식지 강서 꿈동산에서 오는 24일까지 제13기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강서구가 오는 30일까지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광고물 일제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우린 블러드너라고 해. 일상 루틴으로 헌혈을 하고 건강을 지키고 생명도 지키지. 다음 블러드너는 누구?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I'm 블러드너. 강서구가 구민이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22년 마을 공동체 통합 공모 사업 참가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통합 공모 사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공익을 실천하고 코로나19로 심화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은 크게 공익적 가치형, 사회 문제 해결형, 마을 케어로 나뉘며 30개 사업에 모두 8,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서구가 생활 기반인 3명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사전 상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2022년 마을 공동체 통합 공모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강서구의 대표 소식지 강서 꿈동산에서 제13기 어린이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강서구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며 구에 인접해 있는 강신, 신강, 양동초등학교 학생 중 강서구에 거주하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자단 활동에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오는 24일까지 지원서와 함께 지정 주제, 우리 동네 명소 소개와 내가 꿈꾸는 세상 두 가지 중 기사 한 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 기자는 모두 60명을 선발하며 오는 3월 30일 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발된 어린이 기자들은 기자증을 수여받게 되며 오는 4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서구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강서구가 오는 30일까지 강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광고물 일제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 대상은 옥상 간판 11개소, 지주 이용 간판 17개소, 돌출 간판 115개소 등 모두 161개소입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고층 건물의 옥상 간판과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등의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손상이나 결함 등 즉시 조치 가능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불합격 시에는 시정 명령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광고물 제거 조치 등을 취할 예정입니다. 지난 17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 이사회 및 장학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사업 실적 및 수지 결산 승인 등 두 건의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올해 장학 사업은 기존 사업을 보완하고 내실화해 지역 인재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으며 장학 기금 확충과 장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토의했습니다. 한편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는 지난 2002년부터 1,241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6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올해 상반기 장학생 57명을 선발하기 위해 오는 3월 21일부터 신청 서류를 접수받는 등 강서의 인재는 강서인의 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